네, 안녕하세요. 전공과 교양 인터뷰. 오늘은 정문규 미술관과 함께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보러 활동의 일환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박푸름 큐레이터님과 함께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홍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박푸름 큐레이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문규 미술관 큐레이터 박푸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36개 등록 사립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사립미술관 고유의 예술 콘텐츠, 그리고 전시, 작가, 그리고 소장품 등과 연계해서 대상 특화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사실 여가 생활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라인 콘텐츠들도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문규 미술관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규 미술관의 제일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면은 미술관 속 연주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이 좀 짙은 그런 연주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역량 있는 연주자들을 모셔서 꾸준히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음악 해설가가 함께해서 연주회를 음악 해설사가 설명을 해주면서 관람자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주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술관 연주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문규 화백님이 미술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디오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오디오 평론을 하실 정도로 굉장한 클래식 애호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연주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컬러 세라피스트 이로즈와 함께하는 컬러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정문규 미술관은 파주 해일이 마을 인근에 새롭게 자리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정문규 화백님을 소개해드리자면 정문규 화백님은 1950년도에서 60년도 추상주의, 구상주의 시기의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받던 그런 작품은 저희 프랑스 미술을 접목한 이브 시리즈가 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문규 화백님께서 잠시 암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5년간 안산 대부도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었는데 완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희망과 감사에 대한 의미로 자연 시리즈를 화폭에 담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후기 시리즈라 말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지역 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로 이전하면서 이제 복합 예술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도 있고 그리고 연주회를 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성악하셔서 사실 음악에 되게 조예가 깊으셔서 그래서 이제 1층에 전문 공연장을 만드셨고 그리고 저희가 또 미술관 속에서도 전문 연주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와 또 100여 평 규모의 전시 공간이 있고요. 또 3층에는 테라스 카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문규 미술관과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박푸름 큐레이터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어떤 오늘 소감만 한마디 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이제 미술관이 파주로 이전되면서 조금 더 이제 홍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저희 미술관에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힙합 채널인데 저희가 열심히 편집을 해서 정문규 미술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수고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